안녕하세요, 경희입니다. 나이트크로우 재미있게 즐기고 계신가요? 스킬 사용하다 보면 M 관리가 잘안 되는데요. 효과적으로 스킬 자동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스킬창 하단에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단축창에 내려둘 수 있어요. 단축창에 쏙쏙 빼서 원할 때 수동으로 사용해도 되고, 드래그해서 내리면 자동 사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순차 사용 기능이 있는데요. 원하는 순서대로 기술을 등록한 후 설정해두면 정해둔 순서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PVP 시 최적의 순서로 스킬을 사용할 수도 있고, MP 관리용으로도 쓸수 있어요. 공격 스킬 두 개일 땐 단축창에 내려두고 무한 스킬 사용해도 MP 유지가 됐는데, 스킬이 늘어날수록 만화 유지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스킬 사이사이에 일반 공격을 배치해뒀어요. 사용 불가 건너뛰기 체크를 하면 쿨타임인 스킬은 건너뛰고 다음 스킬을 사용해요. 스킬북은 마을 기술서 상인에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